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최종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전된 건가요? 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요. 화이자 측은 이르면 10월 보건당국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국내 마스크 가격은 가장 비쌌던 2월과 비교해 안정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에서 팔렸던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평균 1,644원인데 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2월보다 크게 떨어진 가격입니다. 또 지난주 생산된 마스크는 1억 6천만 장으로 식약처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7개월 만에 미국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 수인 11만 명보다 많은 숫자라며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00 마스크 8천만 장을 이번 달 말부터 추가 배포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배포된 마스크에서 벌레 같은 이물질이 나왔고 크기도 작고 숨쉬기도 어려워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첫 마스크가 도움이 안 됐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